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CBDC라고 들어보셨나요? CBDC. 이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데요. 자, 미국 하원에서요. 연준의 그 CBDC 발행 제한법, 발행을 제한한다는 이 법안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죠. 연준이 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연준 CBDC 발행 제한 법안이 9월 20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법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이 법안을 통해서 연준이 직간접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CBDC는 디지털 커런시인데요. 센트럴 뱅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활동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CBDC 발행 제한법을 최초 발의한 공화당 의원은 빌 에머라는 사람이에요. 빌 에머.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상자산, 이 디지털 CBDC는 정부가 시민의 금융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신에 위배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포브스에서도 이거 보도하죠. 하원, 미국 하원에서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스테판 린치 하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BDC 발행 제한법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은 숨막히게 어리석다 라고 하면서 이 법안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게임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래서 린치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두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보스 2023. 이게 WEF죠. WEF에서 CBDC는 The Future of Central Bank Money. 미래의 Central Bank 돈이다. But they are not ready.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에서조차도 반대해서 발행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원에서 이 금지 법안 통과가 됐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원의 민주당에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CBDC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연준이 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거나 중개기관을 통해서 간접 발행하는 거 이거 금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개인 금융 정보 수집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프리덤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트랜잭션은 다 레코드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센트럴 뱅크에서 그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금지 법안은 연준과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CBDC 발행 권한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를 미국 경제 통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현금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미래 디지털 현금 혁신과 개발을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현금의 익명성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빌 에머 공화당 의원입니다. 공화당이 이거 막은 겁니다. 공화당이 이거 막았어요. 그래서 뭘 보호하느냐? Financial privacy, 금융 개인정보 보호하고요. CBDC가 중국의 surveillance tactic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방식과 비슷한 게 CBDC다라고 이 빌 에머 공화당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BDC는 자, 이 사람 이 의원 말은 spy style digital dollar라는 거예요. 개인의 모든 거래 다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BDC 발행하면 이게 surveillance tool, 감시 도구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톰 에머, 빌 에머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 감시 도구를 만들어서 미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을 훼손할 수 있다. 이거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아, 톰 에머 의원입니다. 빌 에머가 아니고. 여기 이 카툰 보세요. CBDC가요. 디지털 서베일런스, 디지털로 감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Economy of the Future.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모든 개인의 금융 거래라든지 돈 쓰고 뭐 어떻게 하는가 다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G20에서요. 이거 보시면 올해 9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G20가 뭘 발표했느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orldwide Digital ID and CBDC.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ID와 CBDC를 사용하는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의회의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 프레스 릴리스 내놓은 겁니다. CBDC, Anti-CBDC Legislation. CBDC를 금지하는 법안. 와, 이거 진짜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WEF나 G20에서 CBDC를 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민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인 없이는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농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나왔고요. 디지털 ID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G20에서도 디지털 커런시 CBDC하고 디지털 ID를 전 세계적으로 쓸 계획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CBDC 금지 법안 이거 통과된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포브스에서요. 자, 이런 기사도 실은 적 있습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과 프리덤, 자유를 위협하는 거다. CBDC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프리덤을 위협하는 거다. 어떤 이름으로 발행이 되더라도 이런 얘기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 이 CBDC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위크에서도 2022년 1월에는 이런 기사 썼어요. CBDC는 미국 자유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자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뉴스위크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Your money and your life. CBDC will ransom our future. CBDC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자유는 없다. 2021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CBDC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WEF에서 나왔던 발언들입니다. You've reached your quota of meat this month. 이번 달에 고기를 살 수 있는 한계 할당량에 도달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돈을 가지고 고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걸 이제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계좌에서 이 돈을 빼갈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그거 가능하게 만드는 게 CBDC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당신이 갈 수 있는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Purchase declined.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뭔가가 정해진다면 그 외의 곳에서는 돈을 쓸 수가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tax, 예를 들어서 fossil fuel tax, 석탄으로 원료를 쓰는 뭐 이런 데 대해서 택스를 부과를 하면 will be taken from your account this month based on your mileage record. 당신이 차를 움직인 마일리지 레코드에 따라서 그 세금 자동적으로 정부가 빼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한국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CBDC 발행 제한법 하원 통과 보도 나왔습니다. WEF, 클라우스 슈왑 이런 얘기했죠. 자, 팬데믹이 옴으로써 이게 Great Reset의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Great Reset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CBDC는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다 없애버립니다. Cash is freedom. 사실 현금을 쓰는 게 자유죠. 근데 무슨 뭐 그런 범죄에 쓰이지 않는다면 개인이 뭐 소소한 현금을 무엇에 쓰건 그거는 자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캐시 없는 사회에 CBDC로 가게 되면 그런 자유, 프라이버시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ID 플러스 CBDC를 하면 이게 중국에서 하고 있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소셜 크레딧 시스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소셜 크레딧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BDC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이게 가버먼트고요. 이게
You. 그러니까 목줄 채우는 겁니다. 목줄 채우는 거다. 라는 건데, 중국의, 보세요. China's Blockchain Network at CBDC. CBDC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Surveillance Tool, 감시 도구가 그대로 전 세계에 쓰여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Tom Emmer, 공화당 의원이 발의를 하고 하원에서 통과가 된 이 법안. CBDC 발행 금지법입니다. 원래 이름은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감시를 못하도록 한다. 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CBDC가 이제 리플 같은 가상화폐 회사에서는 New Chapter in Global Banking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Convenience와 Freedom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CBDC는 미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에서 이거 통과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디지털 인터넷 아이디를 주창을 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보안 때문에 이걸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디지털 아이디와 CBDC가 결합되면 프라이버시와 프리덤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공화당의 탐 에머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빌 에머라고 잘못 말했어요. 탐 에머 의원입니다. 미네소타의 의원이고요. 그래서 많은 보도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원 통과한 CBDC 발행 금지법, 발행 금지법.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소셜 크레딧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중국처럼 미국이 돼선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한글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연준 CBDC 발행 제한법은 연준이 직간접적으로 CBDC 발행하는 것을 막고 개인의 금융활동 정보 수집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 찬성하는 금지에 찬성하는 겁니다. 가상자산은 정부가 시민의 금융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수단임으로 미국의 정신에 위배된다. 근데 이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CBDC 찬성 의원들은 뭐냐? 이 법안은 숨막히게 어리석다. 미국이 가상자산 게임에서 배제될 것이다. 누가 진짜 애국자일까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셜 크레딧 시스템으로 가는 거 막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큰일 한 건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